안녕하십니까. 불멸의 꽃파리 이대강입니다. 지금부터 먹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요. 여기는 과천에 있는 전통시장 세서로포라자 7층에 있는 감성옥성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도시락을 싸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싸온 도시락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거의 다 먹었고요. 라면 한 두세 젓가락 남았고, 그리고 자연 이야기, 이 곡물, 23가지 곡물이 들어있는 이 스낵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식은 율무차로 입가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하면 신라면이죠. 네, 신라면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날씨가 진짜 너무 좋은데요? 라면 하면 신라면. 이거 제가 이렇게 종이컵 하나만 있으면 계란찜으로 해 먹을 수 있어요. 날계란 하나를 여기에다가 종이컵에다 푸른 다음에 날계란의 한 반쪽만큼만 물을 넣으시고 전자레인지로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만 돌리시면 이렇게 계란찜이 완성됩니다. 저 방금 그렇게 해서 먹었고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자연 이야기 치즈맛 이건 먹고 이제 먹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